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경실련은 올해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책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정부 통계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공기업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 문제를 드러냈고 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재산 등을 분석해서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공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까지 복수결권 발행을 허용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력을 재고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CVC를 일반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그리고 차등결권 제도는 재벌의 경영권 세습이나 또 세습자본,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경실련은 이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시민단체 등과 또 반대 국회의원들을 좀 규합해서 공동으로 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또 공동토론회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알리는 그러한 노력을 전개했고요. 또다시 여러 가지 또 종합적인 의견과 전문적인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이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그런 이제 의견서를 제출해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렇게 심각해서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지주회사 규제마저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CBC를 도입하겠다는 저희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금의 신고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현 의원이 정무위 위원으로 삼성 관련 법안과 사안이 다루어지는 것은 공직자 이해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정책실에서는 올 한 해 공직사회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작년부터 전개해온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많은 시세 차익을 얻고 있음을 드러냈고 최근 윤창현, 박덕흠 의원과 같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진지한 반성! 그 진지한 반성의 표현이 자진 사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교체하라. 경실련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치경찰 도입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도 국회와 함께 마련하면서 의견도 전달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올 한 해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경실련은 시민의 편에서 정부 방안에 대한 비판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고 그걸 전수조사하고 비교하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시민사회에 알리는 그러한 노력을 전개했고요.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